19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죠. 11번.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이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이게 뭐죠? 사단법인이고 재산. 이게 뭐죠? 재단법인을 말하죠. 2번. 장기적 대규모 사업의 영속성에 필요하여 필요성이 제기된다. 3번. 사단법인에서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로 보아야 한다. 요 3번은 맞는 질문인데, 이게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정관하고 약관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관. 정관은 자치법규로 봅니다. 이에 반해서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정관은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구성원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냐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어차피 뭐죠? 계약의 내용이니까 그 약관이 당사자들에게 뭐가 발생하려면 구속력, 효과가 발생하려면 승낙이 필요하고요. 이에 반해서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라는 말은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구성원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란 말을 쓰고요. 4번. 우리 민법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X입니다. 당연히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죠. 5번. 법인의 형해와 이론인데, 형해와라는 말은 뭐냐면 뼈만 만든, 뼈만 남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제도죠. 법인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법인 뒤에 숨는 것을 법인의 형해와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은 뭐죠?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안 내거나 또는 대출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내세워서 뭐 하는 경우를 우리가 법인의 형해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보시면 법인의 배후자, 법인의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의 개인의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1번. 자산에 관한 규정 필요적입니다. 2번. 사원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규정 필요적이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사원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은 뭐죠?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4번. 사원총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뭐죠? 4번이죠. 5번. 존립시기와 해산사를 정한 그 시기의 사유 3번. 그 다음에 5번. 이사의 임면방법.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 방법도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답은 4번이죠. 가끔 내는 편이니까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거 필요적 기재사항 좀 숙지해 두셔야 돼요. 13번입니다. 다음 중 재단법인의 설립하기 위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것도 내죠.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고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넘기셔서 14번이죠.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맞죠? 재단법인은 항상 뭐여야 돼요? 비영리법인이어야 되죠. 2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수령자의 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3번.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설립자가 목적 등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를 정하겠지만 목적조차 정하지 않았다면 재단법인이 뭐 될 수 없어요? 설립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목적을 정하지 않냐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것도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출연자가 A라는 토지를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 때 이 K재단법인은 설립 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재단법인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 출연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을에게 이 토지를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보십니다. 4번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전 등기가 필요한 거죠. 5번 비영리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이 반하지 않은 정도의 영리활동은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이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대표기관이 고의적 불법행위 기한 것이라고 해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범위는 적용이 가능하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당연히 피해자에게 뭐가 있으면요?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은 1번이죠. 2번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일종의 이게 뭐가 되냐면 대표권 남용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대표인 갑의 대표기관이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를 했어요. 근데 불법행위를 했으면 요 갑의 법인에게 뭘요? 손에 책임을 물으려면 요 갑의 대표행위가 뭐 해야 돼요? 직무와 관련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직무와 뭐 되지 않고 있습니까? 관련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보시면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선의인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았는데 법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되고요. 3번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사용자 책임 문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대표기관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기준 적용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죠. 대표기관도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하게 되고요. 5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없는 능력에 관한 규정은 등기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죠? 유추 적용이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16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말 그대로 대표권이 없다면 법인의 뭐가 아니에요? 대표기관이 아니죠. 따라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법인이 뭘 한 짓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냐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법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미 X고요. 대표기관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도 계속 병존해서 존재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도 X고요. 5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깎죠. 따라서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5번 질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 계속 뭐죠? 반복적이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죠. 1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맞는지 뭐죠? 이에 반해서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5. 맞는지 뭐죠? 3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가나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요. 그때는 누굴 선임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요. 3번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X입니다. 만약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대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 위임할 수는 있을 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이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 감사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법인의 재산사항에 관해 부정행위가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서 18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표기관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
이때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하거든요. 따라서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냐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단 답부터 보면 옳은 걸 찾는데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맞는 짐이 되겠죠. 나머지 짐은 1번 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따라서 임의기관이다. X고요. 또 2번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사가 수인이면 공동으로 대표한다. X가 되죠. 4번 대리는 선임할 수 있고 숙권행위를 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이사의 결혼이 있으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거죠. 특별대리는 언제 선임하죠? 이해가 상반됐을 때. 따라서 이사의 결혼이 있으면 특별대리는 선임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사가 수인이면 각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대표행위를 한다. X죠. 2번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악이라면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으로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포괄적인 숙권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이익이 상반됐을 때는 특별대리인 선임하죠. 따라서 이익이 상반됐을 때 임시이사를 선임한다는 4번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파산 이해의 사유로 법원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액 여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오, 맞는 질문이어서 원칙적으로 해산법인이 되면 청산인은 이사가 합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말 그대로 맞는 질문이겠죠. 2번 법인의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 만료 후에 대표자의 개임, 변경에 의해서 임명하지 않았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한 곳 해석된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사임은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승낙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5번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죠? 처리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넘겨서가지고 2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평상시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고요. 청산, 해산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감독하니까 1번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고요. 3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 행사할 수가 있죠. 답은 3번이죠. 4번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란 때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5번 이사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누굴 선임합니까?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23번입니다. 법인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일단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1번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 의결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감사는 법인의 해산을 위해 퇴임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해산하면 뭐로 바뀌죠? 청산법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법인이 해산한다 그러면 배상 법인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이 해산하면 뭐로 바뀌죠? 청산법인으로 바뀌니까 원래 있던 사원총회도 그대로 뭐죠? 유지가 되고요. 원래 있던 감사도 그대로 뭐죠? 유지가 되고 이사만 명함을 뭐로 바뀝니까? 청산으로 바꿔 파면 된다 그랬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3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임은 물론 부담하고요. 4번 감사가 수인 여러 명인 경우는 단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5번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을 시에는 사원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당연히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4번입니다. 2번이 답인데 1번과 2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1번 사단법인의 주인은 정관 또는 간섭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요. 또 사원의 주인은 무엇도 안 되냐면 상속도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지만 정관 또는 간섭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영리법인과 다르죠. 영리법인은 당연히 사원의 지위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되죠. 이번에 뭐죠? 한진그룹 그 양반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이 지금 뭘 내야 되죠?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절반 정도 내야 되니까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보면은 그러니까는 상속세를 이제 절반을 내려 그러면 굉장히 뭐죠? 아까워하죠. 그래서 2분의 1. 꼼꼼히 받는 거니까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뭐죠? 아,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아우, 갑자기. 그 미국의 빌게이츠 못지않게 유명한 부자. 그 양반은 자기 자식들한테 이름을 까먹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워렌 버핏인가요? 워렌 버핏인데 자기 재산 중에 1%만 주겠대요. 1%만 뭐죠? 상속시키고 나머지 99%는 다 뭐죠?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얘네들 상속세 안 내도 되겠죠? 그죠? 99%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어우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1%가 1조가 넘네. 참 이 정도 대학이죠. 그다음에 2번 민법에 규정된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영리법인은 결의권이 뭐하지 않죠? 평등하지 않죠. 근데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결의권이 뭐예요? 평등한 것이 원칙인데 다만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잘 내니까 주의하시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정권사항이고요. 4번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입니다. 자, 임시사원총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소집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죠?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당연한 내용이죠. 25번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형태는 총유죠.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은 뭐죠? 단독 소유죠. 답은 뭐죠? 2번이죠. 제가 저번 주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권리 능력은 법인에게만 있고 법인 아닌 사단에게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총유고 조합도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죠? 합이다. 이에 반해서 법인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법인의 재산은 뭐죠? 단독 소유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6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병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정관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해도 그 정함에 구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요 변경 금지한다는 조항 자체도 뭐죠? 변경할 수가 있고요. 2번 정관의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해도 그 정함에 구속력은 없다. 왜냐하면 사원총회 뭐죠? 전권사항이니까요. 3번 정관의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등기하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A, B, C 세 명이 이사고 요 A가 뭐죠? 뭐가 되는 거죠? 이사장인 거죠. 이사장. 그러고 나서 이 A만 대표권이 있고 BC에게는 뭐죠? 대표권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BC에 대한 이사에 대한 뭐예요? 대표권 제한이고요. 정관에 기재하면 대표권 제한하는 거 가능하고 만약에 뭐 했다면요? 등기했다면 선의 제3자나 악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이사에게는 뭐인 거예요? 대표권 제한인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등기가 있으면 되니까 등기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요. 이사가 대상하지 마시고. 4번 정관의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에는 총사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고 정하여도 그 정함에는 구속력이 있다. 원래는 사원총회 소집 요구하려면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1 이상의 찬성인데 정관으로 달래 정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불명한 때는 사단법인의 성질상 사원층의 결의 방식으로 정관을 해석할 수 있으면 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해석은 다른 사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도 맞는데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팔레테이도이다 X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정관 변경인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정관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라고 써 있는데 갑자기 사원 청유를 개최해 가지고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석한다.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 한 거죠? 정관을 변경한 거죠. 정관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주무 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런 해석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주무 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그 해석은 무효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뭐가 없는 거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문제가 좀 까다롭네요. 그죠? 다시 한번요. 정관에 노란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원증 결의를 통해서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로 결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뭐인 거죠? 정관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것은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7번입니다. 다음 중 재단법인의 정관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잘못된 것은 1번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일단 정리해 볼까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죠. 만약에 정관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재단법인도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달성이 뭐죠? 불가능한 경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명칭이나 주소지죠. 명칭이나 주소는 주된 사무소재지는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가 있고요. 중요하실 것은 이 세 가지 해당해서 재단법인 변경, 정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는 뭐죠? 필수적이다. 따라서 변경 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명칭 주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는 명칭 또는 사무소지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고요. 2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라도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뭐죠? 변경할 수가 있고요. 3번 정관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의 법적 손실은 일반적 금지 해제로 보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X입니다. 요거는 허가라고 써있지만 허가가 아니라 뭐죠? 인가로 해석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문에 나와있는 일반적 금지 해제는 뭐죠? 허가를 의미해요. 허가가 아니라 뭐죠? 인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기본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맞죠? 왜냐하면 기본 재산이 변경되면 자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고 따라서 정관 변경이 초래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5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 행위이므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재단법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받는 것이 뭐죠?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답은 4번입니다. 28번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기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수동채권으로 의뢰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수동채권을 상계하면 뭐죠? 기본 재산이 변하기 때문에요. 용어 정리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의리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갑도 을에 대해서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의 입장에서 갑이 돈을 안 주길래 자기가 줄 돈과 받을 돈, 자기가 받을 돈과
줄돌을 까버린 거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고요. 상계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상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계자가 받을 돈, 이거 우리가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받을 돈, 이걸 우리가 뭐죠?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상계당하게 되게 되면 수동채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니까 이것도 기본재산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한 거죠? 허가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자동채권, 수동채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줄 돈과 받을 돈은 뭐죠? 까버리는 건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고 상계를 하든 당하든 결과적으로 재산의 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라 되어 있긴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의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재단법인의 채권자 그 기본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무효고요. 5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벌에 대한 주무관 장관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분할 때까지 받으면 족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경우에도 늦어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질문인데 뒷부분 뭐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런 말은 몰라도 되고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할 때까지 받으면 족하다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층 결의에 표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노란색이라고 써있는데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로 결의했어요. 실질적으로 뭐죠?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4번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갖고요. 5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3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억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요 합동행위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며 X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요식행위는 맞습니다. 2번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사원층이 결의로 그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에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X죠. 참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정관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주무관청 허가가 없는 한 뭐죠? 무효입니다. 7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부동산을 출원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법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이라도
재단법인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재단법인의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설립자 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법인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2번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감사 X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미음에서 2번이 답이네요. 31번입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사원총회. 왜냐하면 재단법인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32번입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불가능하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법인의 파산 원인은 채무 초과로 충분하고 하며 지급 불능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으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번 사단법인의 사원이 1인만 있는 경우라도 법인의 해산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은 사라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려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몇 명이죠? 2인 이상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만들 때는 사원이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단법인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이면 존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사단법인의 사원이 한 명도 없으면 뭐가 돼요? 해산 사유가 되겠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죠? 해산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인 회사를 인정하고 있어요. 4번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가 없고요. 5번 또 나왔네요.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 법인의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 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죠. 33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이니까 사원청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이 되고요. 3번 청산 중에 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 재산을 처분했다면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법률에게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 이게 무슨 말이죠? 채권 신고를 받는 기간이잖아요. 이때는 변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X.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가 없어요. 답은 4번이죠.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 권리 능력은 존속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4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안 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길게는 안 냅니다.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갑법인은 A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청산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B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후 갑법인은 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다. 한편 갑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의 결의로 결의에 따라 유사한 목적 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옳은 조합입니다. 기억.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기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자가 빠졌죠. 그죠? 이사회죠. 그죠? 이사회의 결의 따리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하는 등의 귀자가 또 빨렸네요. 아,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자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등의 귀속이죠. 귀속 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정해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말씀드리면, 이 법인이 해산했는데 자녀 재산이 있으면 첫째가 누구죠? 정관에 기재된 자가 받고요. 그리고 자녀 재산이 있으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고요. 그래도 자녀 재산이 있으면 뭐죠? 국고로 귀속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정관에 누구에게 귀속 재산이 간다라고 규정한 것은 적법하고도 뭐죠? 유효한 거니까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좀 빠진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자는 넣으시고 이를 정하도록 하는 귀속 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녀 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포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청산인에 대한 대표권 제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7번 청산인이 자녀 재산을 B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산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잖아요. 근데 자녀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먹는 것은 청산 목적 범위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1번 만약 갑법인의 청산인이 동시에 A법인의 이사인 경우 갑이 A에게 그 증여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반한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갑법인의 청산인이 동시에 A법인의 이사인 경우 갑이 A에게 증여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반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증여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행위죠. 우리가 대리에서도 하겠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뭐가 되죠? 금지가 되잖아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채무이행은 뭐죠?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증여계약이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뭐에 불과한 거죠? 채무이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대표라 하더라도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만약 갑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갑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자녀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법인은 소멸한다. X입니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모두 종료됐을 때 소멸되고요. 따라서
자녀 재산이 있다라는 말은 청산 사무가 아직 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종료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기억 디귿에서 1번이 나오죠. 35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므로 등계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따라서 1번.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대표적인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4번부터 이게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의 결의라 또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손 기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임으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의 정해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신도들이 탈퇴했을 때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잔존하는 교인들의 총유란 이 땅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관두면 뭐죠? 땡이다. 왜요? 뭐가 없으니까요? 지분이 없으니까요. 다만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탈퇴한 교인이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일종의 예외를 인정해요. 그래서 교회 재산은 도안이면 뭡니다. 남아있는 교인들 거가 되든지 아니면 탈퇴한 교인들 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뭐 할 수 없어요? 나눠 가질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3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된다. X입니다.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총유 재산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36번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아닌 것은 5번입니다. 사립대학교죠.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학교법인 한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뭐 한양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뭐도 있죠? 대학교도 있죠. 다시 말하면 요 각각의 학교들은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사립대학교는 법인의 뭐에 불과해요? 구성분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 자체가 뭐일 수는 없어요? 사단법인일 수는 없죠. 재단법인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자연불학은요. 우리 판례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도 이것도 뭐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봅니다. 종중 그 다음에 청산위원회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7번이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집합건물의 관리단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재건축 조합도 뭐죠?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문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말은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청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니면 유효하다, 맞는 질문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재건축 조합 자체가 뭐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구성원들이 계약 당사자는 아닌 거죠.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고. 4번, 재건축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 건물은 조합원 전원에 총유 속한다. 왜요? 재건축 조합은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이기 때문에 총유이기 때문인 거죠. 5번,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것이라면 주택조합이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표권 남용이죠. 답은 5번입니다. 37번이죠. 38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번,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X. 법인 아닌 사단은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등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 관한 사항이 준용될 수는 없는 거죠. 39번 또 나와있죠?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거와, 그럼 뭘 떠올리면 돼요? 등기 관한 걸 떠올리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습니까?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은 뭐 될 수 없어요? 유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답이 되겠죠. 40번입니다.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 3번을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41번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죠? 비법인 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죠? 재단의 뭐죠? 단독 소유입니다. 이거 말장난 조심하시기 바라고, 총인 것은 뭐죠?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93페이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3페이지까지. 그래서 93페이지까지 한번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